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볼게요. 이 페르시아는 그 종전의 페르시, 기린의 페르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라고 하고요. 기린의 페르시아를 사선족 페르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페르시아는, 아, 예전에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메디아 왕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로스 2세 때 메디아 왕국을 점령하고 확장시켜 나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비상교육 53페이지부터 보세요. 자, 그 페르시아 제국 있죠? 그 페르시아 제국 한번 읽어볼까요? 네, 조선수교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페르시아 제국. 인도 유럽으로 속한 페르시아인은? 인도 유럽으로 속한 페르시아인은 이란 남서부에서 메디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으나, 기원전 6세기 중여 아케메네스 가문의 키루스가 메디아를 끌어들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디아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계속된 정보 활동으로 인더스 강에서 지중해 동부 20세에 이르는 제국을 세웠다. 이로써 아시리아의 멸망 이후 분열되었던 소아시아 세계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재통일 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우스 1세 때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고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20개의 수도로 복분하고 주마다 총독을 파견하여 지방 행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한 한편 왕의 눈, 왕의 귀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여 총독을 감시하였다. 또 주요 도시를 잇는 도로를 준비하고 왕의 귀라 불렀으며 역판제를 실시하였다. 잘 정비된 도로는 소불적 통치뿐만 아니라 제국 내의 교류와 상업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 외에도 도량형과 화폐를 통일하는 등 중앙 집권을 확실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은 아시리아와는 달리 이민족에게 강대한 정책을 펼쳐 피해 지배 민족에게 공납을 증상한 대신에 그들 고유의 풍습을 존중해 주었다. 여러 민족을 품는 포용의 정책은 페르시아의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여러 민족의 문화는 페르시아 문화의 기틀이 되었다.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은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국이다. 페르세폴리스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다양한 문화의 흐름을 담고 있다. 효율적인 통치와 관용의 정책으로 페르시아는 약 200년간 소아시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패한 뒤 기원전 4세기 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멸망하였다. 예. 자. 그 오리엔트 세계를 두 번째 통일한 페르시아는 기틀을 아까 키루스 2세 때 마련했어요. 그래서 키루스 2세는 메디아, 리디아, 바벨로니아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된건 카비세스는 이집트를 점령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다디우스 1세 때 통일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기틀은 키루스 2세 완성한 다디우스 1세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키루스 2세의 정책을 보면 일단 이 사람은 페르시아를 공급했고 메디아를 멸망시켜서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것. 이거 수도를 수사나 페르세폴리우스로 지정했는데 이 페르세폴리우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페르세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 폴리스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이 사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페르세폴리스는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였다. 그래서 이제 그 비단길에 딱 중간에 있으면서 여러 문화들이 집결된 곳이었고요. 그 다음 외국 문물들이 페르세폴리스에 들어와서 호수피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페르세폴리스에는 건축들을 보면 그 이 페르시아의 문화의 종합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의 전통적 약식 외에도 이집트나 그리스 양식도 같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페르세폴리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비상교서 55페이지에 있어요.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만 관습과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는 없다고 말하였다. 페르시아는 각 공국지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였다. 그 결과 페르시아 문화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와 같은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고 종합시켜 발전시켰다.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리우스 1세부터 지기 시작하여
고대 왕들이 증축한 페르세폴리스 궁전이다. 페르세폴리스는 주아시아의 비단길과 인도에서 건너오던 바닷길이 맞닿는 요지에 위치하여 풍부한 문자와 다양한 외국의 문물이 만나는 곳이었다. 모든 문화의 집결지였기에 외국의 조공 사신들과 동서양의 상인들을 붙잡았다.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인, 들소를 몰고 온 간다라인, 전차를 끌고 온 미디아인, 파피루스를 들고 온 이집트인 등 세계 곳곳에서 온 사신들이 만국의 문 앞에 줄기어 서 있었다. 만국의 문은 당시 페르세폴리스의 자긍심과 그들의 풍요를 상징하였다. 예. 그다음 이민주 정책은 상당히 개방적이었다는 건데, 그건 아시리아 정책하고 비교해볼 수 있죠. 아시아는 상당히 탕압적인데,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키루스는 원통에 반영됐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유대인 석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언제 잡혔다고 했죠? 바벨론 유습 때 잡혔는데,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민족에 대해서 간염적이었다. 그래서 한동안 유대인들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키루스 2세였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1세를 보죠. 자, 이 다리우스 1세는 그 페르시아 정치체제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수사로 정했어요. 네, 수도를 수사로 정했는데, 거기 수도를 수사라고 했는데, 이 수사는, 잠깐만요. 이 수사는 그 키루스 2세가 아니라 저쪽, 그 다리우스 쪽으로 옮겨주세요. 수사는 다리우스 때 만들어졌던 계획도시거든요. 예. 네, 거기 보면 키루스 2세의 수사 있죠, 수사. 예. 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는 궁전이 그때 이제 다이오스 때 만들어졌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러면 다이오스 1세의 정치 내용을 볼게요. 이 다이오스는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을 하려고 했는데, 9년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그 중국의 20개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총독을 타게 돼요. 그리고 이 총독들을 그 감시하기 위해서 사트라라고 하는 감찰관을 발견하거든요.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 화폐나 동양을 통일하는 여러 정책을 했다. 누구하고 비슷하죠? 진시하는 연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 정보 활동을 보면, 이제 소아시아 그리스 시민도시를 복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전쟁이 일어났죠? 페르시아 전쟁.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보면, 그 연안에 그 조그만 그리스 시민도시도 있어요. 그걸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그리스 시민도시들이 아테네의 해군 원정을 요청했다가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하니까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터진 게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래서 보통 다리우스 했을 때는 1차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있고, 경제적으로는 교육이 발달됐고, 공업 및 수공업이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통일협회가 발행됐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리디아. 그래서 화폐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니디아라고 했죠? 그래서 니디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화폐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요. 요거 네. 이런 풍속들이 후에 이제 파르티아나 산산주 페르시아나 로마에도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 문화적으로 보면, 상당히 키워드가 뭐냐? 개방적이었다. 토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지와 간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치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의 무역활동을 보호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이런 배경이 되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의 뒷배경이 있는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폴리스 간에, 그 동지중해 무역권을 둘러서 싸우는 것이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민족들로 통합했다. 절충적이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궁전에, 그 당시 페르시아 문화와 그 다음 양식과 그리스 양식, 이집트 양식 등 다양한 양식들이 존재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뭐냐면 조아스교예요. 이 별표 두 개 쳐놓으세요. 자, 이 조아스교의 특징은 뭐냐. 이 조아스교는 영어식 발음이고요. 실제로 그리스어식 발음이고, 그 원래는 그 페르시아어 뭐라고 하냐면 짜라투스트라라고 해요. 짜라투스트라. 네. 그래서 이제 이란어로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썼죠? 니체. 니체. 이거와 관련된 거죠. 짜라투스트라는 가 세웠기 때문에 이걸 조아스교라고 해요. 조아스교는 창시자 이름이야. 마니교도 누가 되었죠? 마니가 되었잖아. 여기 보시면 되고. 자, 이 그 조아스교의 경전은 뭐냐면 아베스타죠. 이 아베스타의 내용을 보면,
이 세계를 이원론으로 구분해요. 뭘로 구분하냐? 자, 광명의 신이었던 아우라마즈다.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선의 신이죠. 그 다음에 악의 신인 아흐마.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 악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죠. 도덕적인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한 거지. 그래서 니체가 그 뭐냐자 수사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신교가 확산됐던 시대죠. 독일에서는 북부 독일은 그때는 누가 다 결정했다고 보고 있어요. 신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 그 뭐냐면 조선시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자율성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걸 쓴 거예요. 예. 도덕적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한다. 결국에는 악의 신과 선의 신이 싸우다가 누가 이기죠? 악의 신이 나가고 선의 신이 이기죠. 그때 구세주가 출현되고 이 세계를 그 선의 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세주의 추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최후의 심판. 그럼 구세주의 추정, 최후의 심판, 사자의 벌, 그 다음에 이혼은 축세기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이냐?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 영향이죠. 기독교도 그런 비슷한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이 그 조선시대는 그 제국의 보편적, 통치의 보편적 논리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전국전쟁을 할 때 내었던 논리가 그거예요. 나는 아우라 마지다의 계시를 받은 선의 세력이고 상대방이 뭐죠? 악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신의 상명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그 명을 받았어요? 아우라 마지다. 그래서 전국전쟁을 합리화시키고 왕권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용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 아케메니스 페르시아까지는 그 조선시교를 중요시를 했지만 국교화는 안 시켰어.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어도 그냥 허용을 해준 거야. 국교화는 언제 시켰냐? 그거는 사산족 페르시아인데요. 사산족 페르시아는 왜 국교화 시켰냐면 사산족 가문 자체가 뭐냐면 요 조선시교를 모셨던 신간 출신이야. 그래서 이 그 사산족 페르시아는 다른 종교를 좀 배타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어떤 그 조화수교를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뭐냐면 그 비잔틴 제국하고 사산족 페르시아 싸울 때는 일종의 이제 세력권 다툼이 되지만 종교 전쟁이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뭘 강요하죠? 그리스 종교. 사산족 페르시아는 뭘 강요하죠? 그 당시 조화수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문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했던 사람들이 이슬람을 맞이하니까 이슬람이었던 종교 강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믿게 되는 배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산조 때 그 마니교가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마니교. 좀 나중에 얘기하지만. 자, 이제 이 조선시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료 2번 볼까요? 비상교서 55페이지 자료 2번. 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페르세폴리스. 네, 페르세폴리스 궁전에 있는. 중앙홀 남동쪽에서 발견된 다리우스 1세의 명문판은 돌로 만든 판에 들어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흔으로 만든 명문판은 고대 페르시아어, 바빌로니아어, 엘라어의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 당시에 사용된 서령 문자로 쓰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1세가 자신의 명예로운 정복으로 확보한 영토를 과시하며, 조라스터 교회의 최고 신 아후라 마즈다의 기호를 비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예, 그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엘라모라는 것은, 엘라모라는 것은 그 당시 공용어인데, 오늘날은 그 영어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엘라모는 지금 사원인데, 그 당시 많이 통용됐나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시다도 그때 사용하는 것은 신교가 아니라 엘라모를 사용했다고 해요. 예, 학자들이면. 그 다음 조선시 발전, 거기 옆에 있죠? 54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조로아스터의 발전. 페르시아인들은 정신적으로 단합시킨 것은 조로아스터교였다.
기원전 6세기경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조로아스터 교는 불을 신성시하고 윤신을 숭배하였다. 조로아스터 교는 세상을 빛과 선의 신과 어둠과 악의 신이 싸우는 곳으로 보았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아후라 마스다를 섬기며 최후의 심판 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처럼 조로아스터 교는 이전의 종교와는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성을 존중하였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종교의 개방성, 보편성을 갖는 조라스트 교는 세계제국 페르시아의 질서를 세우는 데 하나의 기틀이 되었다.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을 아후라 마스다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고 이를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다. 이러한 사상적 통일을 바탕으로 대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라스트의 영향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페르시아를 질서를 세우는 데 하나의 기틀이 되고 그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나 정보 활동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네. 조라스트 교의 교리 중 선과 악의 대결,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구세주 등의 내용은 서아시아에서 태어난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멀리 인도의 대승불교와 같은 세계 종교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 교리 내용을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그게 어느 종교에 영향을 미쳤는가? 네, 그 조라스트교 아니 이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대승불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흐라마즈다를 보시는 조각교는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중계를 뭐라고 부른다? 대화교라고 부른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고 이제 그 있고 그 파르티아 왕국을 넘어가죠. 파르티아 왕국. 자, 이 파르티아 왕국은 보기 전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은 누구한테 멸망했죠? 알렉산더 왕국에게 멸망을 했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국이 또 뭐냐 이따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 같은 게 이제 산세를 보면 그 중동은 세라쿠스 왕조가 있었죠. 세라쿠스. 근데 이 세라쿠스 왕조는 너무 크고 다양한 민족으로 이렇게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도 분열되죠. 그래갖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무슨 왕조가 있었죠? 박테리아. 그래서 개통의 박테리아 왕조가 있었고, 이 박테리아 왕조는 이제 인도의 어디 왕조에 영향을 줘요? 문나라. 쿠샤 왕조에 영향을 준다겠죠? 그 다음, 이란에서는, 그때 이제 파르티아 왕조가 있어요. 파르티아. 그 다음,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게 어떤 왕조죠? 사산족 페르시아죠. 그 오늘날 이란, 이라크를 지배했던 왕조가 이제 파르티아인데, 되게 시기적으로는 BC 3세기에 AD 한 3세기 정도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 누가 세웠냐?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들이 세웠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그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란 계통의 그 파르니아족의 그 지도였던 아르삭페스라는 사람이 건국했다고 돼요. 그래서 이 아르삭페스라는 사람이 건국했기 때문에 그 한자로 적을 때 이걸 안식이라고 하죠. 그 때문에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안식국이라고 해요. 건국자 이름을 따가지고. 자, 그 파르티아의 정치는 지방분권적인 공권제고요. 그래서 20개의 국가, 10개의 유성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관영정적 이민족을 통치를 했다. 영역은 메소포타미아 인도에 있는 대제국이었고 로마가 대립을 했다는 거. 경제적으로 농업과 중개무역이 발달했다. 특히 중개무역이 발달했다는 거. 근데 이게 대개 보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은 중개무역 발달할 수가 없는 구조야. 왜냐면 비단길과 바닷길에 딱 충분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족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한가 로마와 그 뭐냐면 그 비단무역의 교통로가 딱 중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가명이 그 당시 이제 직접 교섭을 하려고 그 바다 건너 지면에 건너가니까 그 당시 그 파르티아 왕국의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했죠. 그 지중해는 넓고 파도가 많기 때문에 건너는 사람들 거의 90% 죽는다니까 겁을 먹고 뭐야 데려갔다. 이건 왜 그러려고 했어요? 파르티아가 중간에서 갖고 중개무역의 독점을 계속 누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직구를 금지시키고 자기를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그걸 통해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후한서와 관련된 내용이 그 실어놨고요. 자, 문화적으로 보면 이들도 이제 그 이란 계통이기 때문에 조로아스트교를 믿고 그 그리스의 문화 영향을 그리스어를 좀 사용했다.
언어는 이 파르티아 언어에서 생기는데 전국적으로 사용되진 않았고요. 페르시아와 페르시아 문자에서 생겼고 그리스 공용어로도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 종교는 그 조화수이 믿었지만 또 미트라도 믿었어요. 미트라도. 미트라도는 태양신의 일종이죠. 어디에 연락이죠? 로마에. 로마의 그 군인들이 주로 믿었던 종교가 미트라도인데 이 미트라도 현신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헤네리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세라포스조의 기념 기념은 이제 그 뭐냐 일종의 책략이죠. 그걸 사용했고 그다음에 은하와의 그리스 문자 그리스로 국왕이든가 그리스 예고자의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 근데 로마 전투 약화되다가 결국에는 사산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존재가 별로 없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일단 교합사 부분에서 한번 또 한번 살펴볼게요. 교합사 52페이지 볼까요? 자, 교합사 52페이지 보면, 요 본 내용은 아까 제가 했던 것들이고요. 그,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파르티아 미트라도가 있어요. 미트라도 보이시죠? 네, 그 미트라도나 좀 읽어볼게요. 파르티아인들은 미트라교를 믿었다. 미트라교는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조라스토교로부터 파생된 종교이다. 미트라교는 동서 세계로 전해져 로마 제국에서는 태양신 미트라가 민중들 사이에 군신으로 추앙되어 크리스트교가 공인될 때까지 크게 유행하였다. 아시아에서는 불교와 융합하여 미륵불이 되었다. 미트라교가 전파되는 양상은 파르티아의 교육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말해준다. 네. 자, 이제 미트라교가 전파된 양상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파르티아의 교육 양상과 관련되고, 그 미트라교의 탄생일이 며칠이죠? 12월 25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에는 이걸 크리스마스 날로 정했다고 했죠. 에스탄신으로. 근데 원래 이 미트라교도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거기 그 조화 속에서 파생된 종교예요. 그것도. 그래서 원래 12월 25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대략 동지에서라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당시 페르시아의 조르바스 교회에서 상당히 성수한 날이었어. 그것이 나중에 미트라 탄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독교와 관련되어서 예수 탄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그 53페이지에 자료 1번에 나와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기독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것도 있죠. 이것도 다 어디에 영향하냐면 조르바스 교회에 영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르바스 교회가 미트라도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디에도 영향을 줬냐면 그 기독교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도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니까 근데 53페이지에 그 조화수 교부분 있죠? 그거 중에 두 번째 단어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예전에 읽어보셨으니까 조화수 교는 조화수 교는 이슬람교, 크리스토교 뿐만 아니라 미트라교와 마니교 등의 교리 및 예식에 영향을 끼쳤다. 조르바스터교에서 일요일과 12월 25일은 일주일과 1년 중 가장 성스러운 날이다.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고 12월 25일은 대략 동지에 해당하는 날로 이날을 기점으로 낮이 밤보다 다시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르바스터교는 7세기에 이슬람교가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점차 유세를 잃게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이야기 세계가 있죠. 감정을 속인 트와이트와 베사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사사주 페르시아 넘어가자. 자, 사사주 페르시아는 그 페르시아를 부흥한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부흥한다 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 계통 이단인들이 그 나라에 세운 왕조가 사사주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사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산주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특징은 파르티아와 달리 중앙집권적 국가였다. 그래서 제후국을 폐지하고 모두 속주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은 그 아르다시르가 고대의 그 아키네스의 페르시아 부문에서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이란계 민족이 건국했는데 파르티아도 어민이 많은 이란계통의 민족이야. 근데 좀 파벌이 약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있고 세트를 보면 주변 유명 민족 대립, 그 다음에 영토 문제에 불려서 동로마 제국과
종교 문제, 비자티 갈등, 기독교 밖에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상적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포용적이지 못해. 종교적 측면에서 못해. 왜냐면 그 사상적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조도라스 가문이었죠. 거기 있는 이제 아르다시드 가가지 사상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교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를 좀 박해해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슬람교도에 침해받고 멸망을 하죠. 예. 사상적 페르시아는 시험문에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왔죠? 이번에 나왔잖아. 어? 그 동공화제와 관련돼갖고, 동공화제 때 그 뭐냐면 그 나왔던 싸웠던 민족 나왔잖아요. 동네. 아, 그래서 이제 그 헤라클레스 왕조 때 싸웠던 민족이 그게 뭐냐면 사단조 페르시아죠. 그때 이제 헤라클레스 왕 그 황제가 그 사단조 페르시아를 먼저 만났대요. 어, 구하철 때. 그래서 호스 2세를 싸우다가 호스 2세가 도망가고 저기 한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 기출문제 분석이 올려놨는데, 자, 하여튼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페르시아가 공용호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학교, 은하, 금화, 뭐, 동화가 주종도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동서무역을 갖다가 중계무역을 갖다 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통합성이 강해서, 페르시아 문화, 인도 문화, 그리스 문화인데, 통합성이 강하지만, 이쪽은 종교 부분만은 베타적이야. 자, 종교의 특징 보면, 조화수가 뭐죠? 국교화되죠. 그거 맨 믿지 못해요. 국교화됐다는 거는 다른 종교 수용한다는 걸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 다음 만이교를 탄압해요. 자, 여기는 만이교가 있는데, 이 만이교 누가 창시했을까요? 만이가 창시했죠. 쉽죠? 예. 네. 그래서 만이교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개정 세계가 있는 내용인데, 만이교는 페르시아의 만이가 기준을 받아 창시한 종교입니다. 만인은 자신, 아담, 아브라함, 석과 모니, 예수, 조로아스터로 이어내려 마지막 영원자고 생각했다. 만인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세상을 선과 악의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였다. 만인은 선은 광명이고 악은 암흑으로, 둘은 몰래 분리되어 있었으나 악이 선을 공격하여 세계의 혼란을 받았다고 하였다. 인간의 어두운 요소를 없애려면 근육적인 생활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는 육식과 음주를 뱉고 물기에만한 헬스를 존재하였다. 특히 만이교는 물과 동물을 일상을 존재한다고 달리 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의 능력을 더 중시하였다. 만이는 선교주기부터 교리를 전세계에 흩뜨리고 자신의 자료를 다른 언어로 발견한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만이교는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세를 크게 확장하여 동쪽으로 로마, 서쪽으로는 중국까지 전세계와 면적으로 불렸다. 자, 이 만이교는 아까 만이가 창시했죠. 근데 만이교는 원래는 이제 어디서 파생된 종교냐면 그 조선시대 파생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입장부터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 이단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 같았지만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 말했지만 신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정통이 되지만 신이 없으면 이단이 돼. 또 그 과정에서 또 정통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신생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퍼져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순교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니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압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예. 그러면 이 마니교의 내용이 뭐냐? 그 기본적인 조나스와 똑같이 인생을 이론적으로 나눠요. 선과 악으로. 근데 조나스는 선의 신과 악의 신이 따로 있고 외부에 따로 있고 대립 투쟁을 해갖고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고 해요? 선의 신이 이긴다고 하죠. 근데 여기 설명 안 해요. 마니교는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내면에 같이 있어요.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적인 요소를 좀 극박시키고 악적인 요소를 좀 소멸시켜야겠죠. 그 방법론은 뭐냐면 불교적 요소를 도입해요. 그래서 금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육식이나 음주를 금하고 그 다음에 살생을 금지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선의 요소를 부흥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원론이지만 서로 대립된 밖에서 있으면 대립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손가락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이것이 평행적으로 계속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 만이교는 그 안에 불교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다. 좋았을 수도 있지만 불교의 영향도 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또 결합이 됐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종교였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어디에 영향을 주냐? 그 중국에도 영향을 주고 중앙아시아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위그로족들이 좀 많이 믿는 것이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도 좀 강남 지역에 이제 전파되는데 이걸 또 중국에서 명교가 맞죠. 명교. 그래서 주원장이 무슨 신자였다고 그죠? 한때 명교 신자였다고 또 하죠. 자, 그래서 나라 국왕을 명이라고 지낸 이유가 그 마니교 신자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자, 일단은 이 마니교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마니교 교리도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산상류 미술의 특징을 보면 독특한 이단 미술이 형성이 됐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금은세공품이나 청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고, 특히 이제 그 수방, 한국, 일본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한달 대충의 동물 문의자리나 그 다음 페르시아 주전자가 신라 고분에도 발견되고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철학과 자연과학이 발달돼서 그리스 철학과 이런 자연과학이 발달됐다는 거. 문학에서는 이제 인도 문학, 인도의 문학작품 페르시아가 관련됐고, 그 다음 영향을 보면 수단, 한국, 일본, 유럽에 전파됐다는 거. 문화적인 특징을 보면 좀 페르시아적인 특징들이 강화됐다는 거. 그래서 그때 보는 게 페르시아와가 공용화 되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왕조가 꼭 페르시아와만 쓴 게 아니라 여러 언어 썼는데, 여기에도 페르시아와 상당히 공용화 되고, 이란적인 특징들이 강화됐다. 이란적인. 그래서 되게 이제 초창기 이란의 문화는 개방적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폐쇄적 바뀌어. 특히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페르시아인들은 중동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순위파를 선택하지 않고 시아파를 선택하죠. 시아파는 뭘 의미하냐면 이란의 민족주의를 의미해요. 왜? 이란적인 거. 순위파는 뭐죠? 순위파는 상대로 셀줄 편족 계통의 종교죠.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상주 페르시아 부분을 읽었나요? 안 읽은 것 같은데? 네, 금성교과서 5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파르티아를 갑자기 읽어보시고 아까 전 읽었으니까 거기 보면 사상주 페르시아 등장했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58페이지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문화 부분까지 페르시아 문화 부분인데, 요때 이제 그 국제적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은 그 뭐냐면 앞에 있는 아테네스 페르시아하고 사상왕조 페르시아 같이 합치적인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여기에도 이제 그 차이를 보면 사상조 페르시아 때는 마니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페르시아 같은 게 페르시아 문자를 만들었지만 꼭 페르시아 문자만 쓴 건 아니었거든요. 아랍 문자만 쓰는데 사상왕조 페르시아 때 들어와서는 페르시아 문자들이 공격적으로 사용돼서 요걸 중심으로 썼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그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3세기 초 이란대 문명민을 세운 사상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도움을 내걸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강이 이르는 대지구로 건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로마와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력을 끼어나갔다. 사상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정하고 페르시아어를 국명어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의 총독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동서교통의 요충지를 차지한 지리자 이점을 이용하여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빈자티온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내분으로 국력이 점차 쇠약해지다가 이슬람 세력에 멸망하였다. 페르시아인은 여러 민족의 문화를 유방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띈 문화를 인득하였다. 특히 건축과 공예 부분에 뛰어난 작품을 남겼으며 제국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에는 페르시아가 공급한 여러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페르시아인은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고 정식 문서에도 아람 문자를 사용하는 한편 페르시아어를 세기 문자로 표기한 페르시아 문자도 만들었었다. 페르시아인은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조로아스터교를 널리 믿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신이 싸우는 장소로 보고 선의 신이 은혜를 베풀어 최후의 심판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천국과 지옥, 구세주의 출현, 죽은자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의 교리는 이후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미쳤다. 사상 없는 페르시아에는 동방의 불교, 서방의 크리스트교 등 외래의 교과 종교를 내었는데 이들을 조로아스터 교와 융합한 마니교가 나타났다. 마니교는 크리스트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하여 신세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당시 국가와 결합하여 세속화가 진행되던 조로아스터 교와 대립하였다. 사사람을 페르시아에서 이단으로 몰려 탄압을 받은 마니교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해졌다. 한편 아케메데스 왕조 시대부터 발달한 페르시아 문화는 사사왕조 시대에 번영하여 서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다. 특히 공예, 금은 세공의 기술과 양식은 서아시아 세계는 물론 동쪽으로는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에 수소 확인 학습 잠깐 볼까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애들 예전에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는데 거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자 1번이 들어갈 만은 뭘까요? 네? 아시리아. 그 다음에 2번이 들어갈 만은 뭘까요? 알렉산더 제국 때문에 파르티아죠? 3번이 들어갈 만은 사산조 페르시아. 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되게 유치하지만 예. 그 다음에 02번의 이종교는 뭐죠? 딱 읽어보면 조나스교죠? 예. 그럼 종교의 영향만 성립되는 또 종교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대승불교 네 가지 사람 이렇게 대승불교도 있어봐요 거기에. 예. 그 다음에 03번에 이제 그 아까 예전에 얘기하진 않았지만 니네벨을 중심해갖고 이제 아크메스까지 수사까지 쭉 연결되는 건데 요건 도도망이죠, 역참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도도망과 역참제는 그 후에 이제 로마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건설 이유가 뭐죠? 예? 네?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뭐 이렇게 아주 쉽지만, 요 스스로 확인 학습도 풀어보세요. 의외로 여기서 한 문제 날라가면 1점 날라가니까 진짜 상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아주 심한 중고등학교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3점짜리 문제 보면 약간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씩 플러스되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문제를 낼 때 쉽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다가 놓쳐버리면 여기에 1점 날라갔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들은 다 누구나 맞히거든. 이런 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슬람 세계 그 성립과 발전을 볼게요. 934페이지에. 자, 여기에는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그 이슬람 세계 수도의 명칭. 이게 그 기초에 자주 나왔던 거. 별표 두 개 정도야. 예.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이슬람과 그 아랍은 다른 개념이죠. 일단, 개념적. 이슬람은, 이슬람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면서 그걸 맞다가 문화고, 그다음 아랍은 뭐죠?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아랍 쪽이 세웠지만, 아랍인과 이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이란이 좀 있고, 트럭국에 좀 민족도 있고, 저쪽 그 인도도 있고, 그다음 동남아시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를 제일 많이 믿는 그 사람은 아랍인이 아니에요. 어느 대통령이죠? 인도네시아 쪽. 그 사람들 저희 제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과 이슬람은 다르다. 개념을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그럼 이슬람의 그 세력 변천에서 처음에는 아랍 쪽이 뭐냐면 아랍인들이 주도권을 잡았죠. 그 다음에 누가 주도권을 잡았죠? 이단인들. 그 다음에 마지막 투르크 계통이었거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니 세주크 투르크. 자 그러면 그 이슬람의 전체 과정을 좀 볼게요. 자 마호메트는 초창기 때 메카에다가 메디나로 옮기죠. 이걸 뭐라고 해요? 헤지라. 622년을 이슬람의 역의 기원이 삼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정치 중심지가 어딜까요? 이때 기출문이 나왔는데 네? 메디나. 메카가 아니에요. 메디나야, 메디나. 그 다음에 우미아드 왕조 때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죠. 요즘에 통계법이 좀 달라져 있는데 자,
운미아도 완전 시대의 대통령주죠? 어디죠? 다마스커스. 에어투셔야 되겠죠? 네. 지리과 문제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나와.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 그래서 예전에 바그다드의 의미, 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바스 왕조가 세 명의 칼리프로 나눠지죠. 그래서, 후기 우미아드 왕조는 그 스페인에 있는 지역인데, 코도바.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인 시아파 왕조인데, 카이로가 있어요. 카이로. 세비코트도 좀 약간 듣보잡인데, 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레이.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이제 그 원나라가 살았던 나라죠. 몽골 족들이. 타브리즈. 이것도 좀 듣보잡이죠. 그 다음에 티모노치 여러분 에워두셔야죠. 사마르칸트. 예, 동서무역의 교육의 중심지. 그다음 그 티모노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중동 지역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이란 지역인 사파비 왕조, 이스파한. 이스파한도 이게 교환에서 좀 강조되더라고요. 이스파한 나오면 틀릴 수가 있어.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오스만 투국은 처음부터 수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스탄불로 바뀌죠. 이스탄불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슬람교의 성경에 오셔. 이슬람교는 원래 의미는 뭐냐? 알라에게 순종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순종함으로써 신의 의지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마음과 세상과 평화를 누리다는 뜻이 이슬람의 뜻이에요. 자, 이슬람이 성립됐던 시기는 언제 때냐? 이게 7세기 때를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이제 6세기 중후반 때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6세기 중후반 때 중동 지역, 오늘날 중동 지역 패권은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었죠? 비잔티움 제국하고 그 사사주 페르시아. 비잔티움 제국은 뭘 믿어요? 그리스 정복. 그 다음에 사사주 페르시아는 조가스로. 둘만의 다툼이었어. 그래서 둘은 되게 자기 종교를 막 강요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슬람의 확산된 배경이 됐는데, 문제는 둘이 싸우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일단은 교황적 변화가 있나. 어떻게 있느냐. 일단은 사막길. 그러니까 비단길로는 이용 못하죠. 비잔틴 제국하고 사산조하고 막 싸우니까 이용 못하고 어느 쪽? 바닷길. 근데 바닷길도 처음에는 이 길을 보면 그 호르몬을 거쳐가지고 걸프를 거쳐서 바그다드를 가서 비잔틴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 길이 막혀. 그래서 따로 새로운 길이 등장하죠. 아라비아 남쪽을 거쳐서 아드, 메카, 메디나, 홍해를 거쳐가지고 저쪽 이집트 건너가고 이제 지중해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있었던 메카와 메디나가 번성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슬람의 탄생 배경이 되는데요. 왜 탄생 배경이 되냐면, 자, 여기 이제 바닷길이 무역로가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아까 이제 바닷길의 중간에 있는 홍해 쪽의 중간에 있는 기항으로서 뭐와 뭐가 등장하죠? 메카와 메디나가 부각이 돼요. 근데 예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던 베두인족들은 원래는 상업을 했던 민족이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었죠? 낙타나 양이나 이런 쪽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근데 두 중에 일부가 상업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이 등장했냐. 첫 번째로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자, 무역이 번성하고 상업이 발달되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에 어떤 뭐냐 비문 차이가 나죠. 유목 사회에서는 물론 이제 재산의 정도가 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회였죠? 편안한 사회였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상공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 빈부와 부자, 빈자 부자가 같이 이렇게 갈려져 나가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새로운 종교의 열망.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베두인 종들은 부족 신으로서 좀 약간 미개한 그 신들 믿었거든요. 좀 약간 원시적인.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물을 접하잖아요. 뭐 유대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걸 접하고 보니까 이 자기가 예전에 믿었던 부족신들이 좀 유치한 거야.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을 못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고차원적인 어떤 종교 피해인 거야. 그들 나름대로. 자, 이것을 누가 풀어주냐? 마호메트가 풀어주죠.
마호메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 고아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20살 때 자기가 모셨던 여주인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이제 혼색도 잘해주는 분인데, 그 여주인이 나이가 40대였어.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 입장할 때는 영계를 막 결혼하고, 마호메트는 그 이제 그 여주인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삶의 풍요를 좀 느끼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혼택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처럼 일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종교적 활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상을 하고 명상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뭐냐면, 얘를 천국으로 이렇게 불러, 데리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다섯 명의 선지자들도 소개시켜 줘. 예수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뭐 모세, 아브라함 등등. 그래갖고, 너가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너의 알랄명을 받고 다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제 이슬람을 만들면서 확대시켜 나가죠. 그때 내가 어떤 주연이냐면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내려오니까 종전의 어떤 사회계층으로 하던 양극화 형상들 관념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종교의 열망이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 등장했던 이슬람교는 유대교, 기독교의 타협을 받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었던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전의 부족신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어떤 종교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어떤 새로운 종교의 열망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베드민족을 중심으로 확대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당시 이런 종교 확대되면서 제일 그걸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뭘까요? 그 당시 메카에 있었던 기득권자들이죠. 이들은 이제 상공활동을 통해서 부유축적이고 나름대로 부족심 내려갖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가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탄압을 해요. 그래갖고 메카에서 어디도 메디나로 이렇게 근거지가 오기 시작, 22년에 그리고 메디나에서 세움을 키운 다음에 결국에는 메카까지 공격해서 점령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세력을 확대해서 순식간에 아랍연합을 이제 뭐냐면 확산돼 그 이슬람을 전파시키죠. 예, 그 내용들 자 이것까지 한번 관련된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천재교 볼게요. 천재교 몇 페이지야? 71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잘못 적었네, 제가. 97페이지인가? 네, 97페이지 였는데. 아닌가? 107페이지. 아, 107페이지. 네. 네, 잘못 적었어. 자, 거기에 보면 이 아라비아 반도의 정세 부분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주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랍인들은 오랫동안 손이 밀지 못하였다. 한편 6세기경 사사왕조 피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은 동서 교통의 중심지인 아르메니아와 시리아를 차지하고자 자주 충돌하였다. 이에 인도와 중국에서 이란과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교역로가 막히자 상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방면에서 홍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다른 교역로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무역로의 변화로 메카와 메디나 같은 홍해 연안의 도시들이 상업 도시로 번영하였고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상인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상권이나 대상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족 간의 대립이 빈번해지고 부자들의 행보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예, 그 다음 분이 108페이지에 있는 이슬람교의 성립 같은 거 보죠. 이분이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를 커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회의 타락과 혼란에 실망하던 무함마드는 오랜 명상 생활 끝에 알라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 만연해 있던 다신교를 부정하고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때 순종하라고 외쳤다. 또한 신앞에서 모든 신자는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며 결혼과 인종, 신분을 초월한 보편적 종교 사상을 전파하였다. 무함마드의 포교활 동안 다신교를 따르고 슬레게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돈을 벌던 메카의 상인들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무함마드는 결국 622년 추종자들과 함께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하였는데 이를 헤지라, 성천이라고 하며 이 해를 이슬람 원년으로 삼았다.
신도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이슬람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워 630년 메카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국 전쟁을 벌여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하였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의 이제 성립 내용을 좀 볼게요. 아까 이제 이거 했으니까 이제 하고 합작 원인을 좀 볼게요. 합작 원인. 그러면 이슬람교가 순식간에 합작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공인의 기초문이 나왔던 거거든요. 별 붙여놓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유는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슬람 세력 대응할 주변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 왕조와 비잔틴 지역은 오랜 전쟁 동안 지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비잔틴 지역은 산산조 왕조의 어떤 중세 세금을 그 중세와 세금 가중과 그 다음에 종교 탄압 이런 것들이 이슬람교를 뭘로 생각하냐면 해방자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이슬람교는 그 이슬람교는 세금을 경감했고 인두세나 그 다음 터시세 되면 중개자를 인정이 됐죠. 그것이 오히려 이슬람교를 확산시켰던 배경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드인데 지하드는 포교전쟁이라고 하죠. 성경.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인들은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손에 코난, 한 손에 칼. 코난 아니면 칼만 죽이겠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성전이 상당히 중요했다. 전국전쟁이. 그래서 피 전국인들을 유럽인처럼 유럽인들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 그래서 이슬람교 개종하지 않으면 국가 죽인 게 아니라 아까 말처럼 인두세하고 통신세만 내면 뭐죠? 그때 종교의자들도 인정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포교전쟁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전쟁에.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지하드라고 하는데 원래 지하드는 성전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지하드 뜻은 분토, 고토, 고투, 분토가 뜻인데 일상생활에 오행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하드라고 해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 지하드가 뭘로 바뀐 거죠? 성전이라는 걸 바꾼 거야. 그건 나중에 의미야.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타종교의 간용정책들. 그래서 인두세와 포지세만 내면 그 다른 종교 믿음을 허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유기하는 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인두세와 토지세 중에 토지세는 나중에는 없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왜 없어졌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원래 아랍족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토지소유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미아도 왕조 넘어가면서 아랍인들은 토지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토지세는 이제 그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외에도 비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같이 내게 돼요. 중요한 세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빠지고 뭐만 남았죠? 인두세.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슬람 제국에서 인두세만 내면 웬만한 거죠? 종교의자를 인정해 줬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이게 너무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 하나의 왕국을 하나의 종교를 내세웠던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 왕국에 내세웠던 종교를 안 믿으면 뭐야? 탄압을 받아. 그게 볼 수 있는 게 중세 유럽 같은 나라들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포용적이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교회를 보면 이슬람교가 단순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중세교가 이슬람교를 용이했고 또 서로 친밀하죠. 그 교리가. 그다음 그리스교가 철저히 일신교. 그 진출지역이 로마와 삼일체제를 받는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실무서.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 이슬람교도 예수는 인정하지만 신은 인정하지 않죠.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도 이슬람교로 전환하는 건 아주 쉽죠. 너만 믿으면 돼. 가세서 알라만 바꾸면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이슬람 평등주의. 그러니까 알라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 보면 교육을 통해서 확보한 부의 주적. 그래서 보통 대상무역이라고 이제 그 뭐냐 낙타타고 하면서 이슬람 평등주의에 있는 무역도 있죠. 이런 무역들을 볼 수도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경제 분필 교육과 사업을 통해 이해를 주는데 자연환경을 통해서 농사 이런 것들을 못 짓기 때문에 뭐예요? 사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무역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슬람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사업이나 그 이런 거는 자기 간대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무역 마호메트조차도 누구였죠? 상인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상인에 대해서 상당히 간대했다.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전국 각지에 뭐냐 무역론을 확장시키면서 세계 문화 교류에 또 앞장섰죠. 예,
로고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슬람 사기편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교학사에서 찾아드려볼게요. 교학사 98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슬람의 이제 일상생활과 함께 좀 같이 할게요. 여기 한번 읽으면서 좀 볼게요. 한번 다 읽어볼까요? 거기에 이슬람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다, 그 다음에 이슬람 상인 부분. 이슬람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유목사회의 풍습과 이슬람교의 종교적 규범이 상호작용하여 독특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슬람교도는 쿠란의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쿠란에 규정된 율법은 종교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슬람교도는 집단적 체면의식이 남달리 강하고 명예와 품위, 자존심을 중시하였다. 이슬람교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알라에게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의 소유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은 사회적 의무일 뿐 아니라 종교적 의무로 여겨 결혼을 신성시하고 적극 권장하였다.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은 일부일처가 원칙이지만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여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단서를 허용하였다. 또한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독특한 습관이 형성되었다. 이슬람교도는 오행에 따라 일정한 시간마다 해가는 예배의식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활동 등의 실천이 중시되었다. 이슬람 세계는 상업이 매우 발달하였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국가적으로 도로망을 정비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등 상업활동을 장려했다. 이슬람 상인은 거래에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였으며 화폐가 부족할 때나 송금할 때의 위험을 고려하여 신용장, 어음, 수표 등등 사용하였다. 하디스에 이슬람 상인은 심판의 날에 순교자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상인들을 칭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지평선의 안내자이며 이 세상에 알라의 충직한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이슬람 사회에서는 상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슬람 상인들은 낙타를 이용해 아프리카 내륙에서 중국까지 억류하는 대상무역을 전개하였고 배를 이용해 지중해는 물론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거쳐 고려까지 억류하는 해상무역도 전개하였다. 원래 대상이라는 말은 군대를 의미했으나 점차 서로 이웃한 오아시스 도시를 오가며 역을 하는 상인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사막과 산악지대를 지나 먼 거리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와 거래하게 되고 교역량도 늘어나자 대상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씩 큰 무리를 지어 교역을 하게 되었다. 아,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슬람의 풍차 대기원이 있네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 92페이지인 거야? 이슬람 세력이 소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제국을 수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목민족의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낙타를 탄 이슬람의 기마부대는 침투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쉽게 통과하여 제국의 국경도시들을 빠르게 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 둘째, 정복지의 주민이 이슬람 세력을 함대했기 때문이다. 이슬람 세력은 정복지의 주민에게 귀중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지지자라는 일종의 인도세를 부과했던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다. 이슬람 세력의 종교적 관용은 오히려 이슬람교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제국이 빠르게 팽창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슬람 확대의 배경에 여기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기마부대, 이슬람 기마부대, 낙살된 이슬람 기마부대,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복정지는 포기의 이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정복민들이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코난에 보면 종교에는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 사람에게 강요해서 믿음을 갖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일상생활 보면 여기 좀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쿠란이 일상생활 지배를 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제 그 여성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성도 동등한 존재인 의식이죠. 그래서 여성도 사회주의가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혼은 사회적 운동뿐만 아니라 종교운동으로서 신성시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슬람 중에서 여성 참여라고 본 거는 이슬람 자체보다는 그 사회의 문제점이에요. 그 사회 자체가. 그 다음에 결혼제도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부 일처제 원칙이지만 거기에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 몇 명까지 될 수 있어요? 가부가 많기 때문에 여자 부족, 남자 부족하죠. 네 명까지 있어. 그래서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보면 이슬람을 자체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이제 재정치 국가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대개는 네 명까지 둬요. 근데 터키 같은 나라도 줄 수 없죠. 터키는 그 이슬람의 샤리아가 지배하는 국가 아니에요. 세종 국가죠. 이런 나라들은 뭐죠? 일불출 지원식이에요. 예. 그래서 네 명까지 두는데, 이 네 명도, 주는 사람도 뭐냐면, 극히 일부분이었다. 왜냐면, 똑같이 내려줘야 돼. 그 돈이 있어야 돼, 지금도. 그래서 대부분 일불출지고, 거기 그, 만수인가요? 만수 보니까 만수를 저도 존경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보니까, 전 몇 명씩, 수십 명씩 들 줄 알았더니, 딱 두 명. 근데 여자 얼굴 보니까 역시 양보다 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 얼굴이 막 진짜 그 미스코리아 정도로 그저 외모에 공주에다가 뭐 지도 되게 높아.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돼지고기를 금지시킨다. 돼지고기 금지를 왜 시키냐. 그걸 왜냐면 천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많이 상하기 때문에,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 식생활 습관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먹질 않아. 그러면 고기 자체를 안 먹냐? 그건 아니죠. 고기 먹어. 근데 고기도 그 한렴푸드라고 해서 양고기, 새고기 먹긴 먹는데, 예를 들어 그 한렴식으로 해갖고 도축 방식도 딱 이슬람의 어떤 도축 방식에 따라서 죽은 짐승들만 먹어요. 그 외에는 안 먹어. 그래서 보통 이슬람에 할랄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이슬람식 도축 방법을 죽였다. 그것만 먹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는 OM이라는 게 있는데, OM이. 그래서 이 OM 부분을 좀 약간 설명할게요. 몇 페이지 뽑으시냐면요. 그, 941페이지 뽑으세요. 자. 이슬람교는 이제 그 육신과 오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육신과 오행. 자, 육신과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은 뭐냐? 오행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뭐냐면, 이슬람교들은 이제 일단 처음에 이제 그, 이슬람교가 될 때, 이걸, 뭐냐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샤하다. 샤하다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면, 무함에는 그의 사도이다. 그래서, 무슬람이, 그, 무슬람, 그, 이슬람 교도가 입문할 때, 이 샤하다를 낭송한다고요. 그게 의무야. 그래서, 그, 요번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보면, 막, 테러를 막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질 잡고, 이슬람 가족 발치들이. 그래서, 코란항절, 그 다음에, 외우라고 하는데, 요거 외우면 살 수가 있어. 알라에는 신이 없으면 무함에는 그게 사도다. 분명 한국어도 아니다. 아랍어로. 아랍어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신앙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핸드 뭐냐.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메카를.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그, 세속주의 국가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카페트 가서 기도를 해.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슬람역에 따르면 9월에 한 달 동안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단식을 하죠. 이게 뭐라고 하죠? 라마단. 라마단인데 이제 이때 이제 그 무함메드와 그 무리들이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위기에 처해서 그런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상기시키고 그리고 군주임을 통해서 사회 가난한 사람들 좀 고통 알고자 그걸 남아두는데 문제는 아침 점심 안 먹죠 배고프죠 저녁 때 먹는 거예요 망찬 먹어요 죽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기 쪄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막 사기 찐 사람들이 많은데 남아다는 그분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소득의 2.5%는 양심에 따라서 그 기부를 해야 돼 그래서 재산과 소득의 일부를 기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보면 세금이 거의 안 돼요 그리고 그 뭐냐면 기름값 그 다음에 뭐 또 교육비 그거 안 내
대로 가는 거야. 왜 내주냐? 시사를 내주고 자기 재산의 2.5%를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준 거야. 근데 그 2.5%가 어마어마하죠. 그 만수도만 해도 뭐 20조를 갖고 있다는데 재산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일생에 한번 메카를 수술해야 된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메카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압사당한 사람들이 좀 많죠. 예. 이걸 오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섯 개 기준 오행인데 이 오행을 뭐라고 하냐면 지하드라고 해요. 원래 때는 위에 그 지하드의 뜻은 이 오행을 수행한다는 뜻이야. 근데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성전이라는 걸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의 존재를 믿어야 해요. 여섯 가지 존재를 믿는데 그걸 뭐냐? 일단 알라가 유일신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하메드가 알라의 마지막 사도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 있죠? 그 무하메드를 할 때 믿을 때 천사가 하늘을 이끌어줬잖아요. 이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코란, 코란이 신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때 부활된 내세를 믿어야 되고요. 알라가 최후의 심판하고 그 다음에 정명, 예정설 알라 예정은 있는데 성과 악의 행동 모두 것이 누구에서 결정된다?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이런 것들 믿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 항상 이슬람교들이 뭐라고 해요? 인살라라고 하죠. 인살라. 인살라 뜻이 뭐야? 모든 걸 다 신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 이런 것들이 육신이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좀 비슷하죠? 예정서는? 기독교 교회도 있잖아요. 그 원시종교, 원시기독교 교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육신과 오행을 같이 믿는다. 근데 이제 차이점도 있죠? 이상한 기독교 차이점도 같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공통 유일신, 구약성경의 창세기, 십조을 믿고, 천사, 내세, 예정을 가졌지만 차이점이 있어. 이슬람교에서는 승려, 이런 오늘 목사나 신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왜 없냐? 이슬람교는 중간에 직접적으로 신과 소통을 관계했기 때문에 없고 다만 목사와 신부가 없는 대신에 조직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 이만이라는 게 있어요. 이만. 이만은 뭐냐면 그 보통 이제 그 TV에 보면 막 신도들이 이슬람교도 이제 사원에서 이제 막 기도를 드릴 때 앞장서서 낭송하고 이끈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만이야. 근데 이만은 그 신부나 목사가 아니야. 이 사람은 사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그 기도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야. 이끌어주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직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근데 시한바에서는 그 이만은 이런 의미에서 쓰인 게 아니죠. 이 사람은 구원자로 의미로 바뀌어요. 이거는 시한파의 이름이고 보통 승인파에서 이만은 앞에 나가서 기도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이만이라고 한다. 성직자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원죄 개념을 부정을 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기독교 원죄 개념을 인정하죠. 근데 부정을 하고 예수는 선지자의 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다는 거. 그 삼일째설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교리와 비슷하죠? 아니오스파의 교리. 교회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슬람은 믿음은 기본이고 뭘 해야 돼? 선행? 그 실천. 근데 이때 선행이라는 것은 그 천주교처럼 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신부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깨끗한 일을 하고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어. 상당히 합리적이죠. 이런 측면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는 아셨겠지만, 철저하게 우상을 금지하는 거. 이건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형상주의라고 해요. 비형상주의.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신을 묘사하거나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통 예수상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상이라는 건 예수와 친하지만, 누구의 머릿속에 나온 거죠? 인간의 머릿속에 나오고 결국에는 누구 거야? 인간이 만든 아주 피조물에 불과한 거. 어때 그 피조물을 숭배하냐?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형상도 다 만들지 않아.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 수가 없는 존재야. 형상화시킬 수 없고. 그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를 금지시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무슨 문의가 나와요?
아랍에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거 좀 뒤에 얘기하고 얘는 있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칠게 됐네. 아까 씨는 천재 교육인데? 얘가 어디 갔나? 뒤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업에 갔다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국가를 구성하고 정비하고 자연 사업 발전을 보장하는 사업 활동을 장려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리는 거의 금과 은을 합병사로. 왜 금과 은을 합병사로 했을까요? 금이나 은은 모든 세계 다 통합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합병 부족하거나 너무 많을 경우에는 신용자 소가 드러나는데 이런 것도 이슬람교들이 착취했고, 또 여기 한번 덧붙이자면 이슬람교들은 이자를 사용하지 않아. 이자가 없어. 개념이. 왜 코란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자가 없다는 게 특징이야. 그럼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 돈은 빌려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얘네들 A한테 빌려줬어. A가 돈을 받고 기업 운영하다가 대박 통증인 거야. 그러면 그 이익금을 받아요. 이익금을.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 돈을 투자한 투자의 금을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받는 거야.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예전에 그 이스라엘 금융 업체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하자고 이명박 때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돈은 이자를 안 받고 뭐 해야죠?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투자에서 리스크가 있고 손해를 보면 돈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 이익만 낼 때 돌려주는 거죠. 예. 상당히 합리적이죠. 예. 근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도 받을 수 없다 이거 반대하는 바람에 이슬람 금융권의 지임을 막아버렸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정치부분으로 돌아가서. 자, 정통 칼리프 시대로 볼게요. 정통 칼리프 시대. 자,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그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칼리프의 의미는 뭐냐면 계승자라는 거예요. 마호메트를 계승하는 사람. 그래서 한 네 명의 칼리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칼리프들은 선거를 통해서 칼리프가 돼. 그러니까 DNA 세스 칼리프와 달리 선거를 통해서 그 칼리프가 되는데 이 칼리프가 통치했던 시기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죠. 이 정통 칼리프 시대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메디나. 메디나. 그래서 이제 메디나를 중심으로 마호메트 사후 선거를 통해서 칼리프를 선출했던 시기를 그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1대부터 4대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무함메드 친구였던 아부바크, 그 다음에 오마드 1세, 그 다음에 오투만, 그 다음 마지막 그 정통 칼리프가 뭐죠? 알리. 4명이죠? 예. 그래서 4명의 칼리프 시대를 그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뭐 특징이 뭐냐면 시아파 수니파가 가려져 나왔던 거예요. 예. 시아파 수니파가. 자, 그래서 시아파 수니파가 왜 가려졌냐? 이거는 그 알리 때문에 가려졌는데 이미 예전부터 논쟁이 있었어. 뭐냐면 그 마호메트의 계승자였던 그 칼리프를 마호메트 가문들만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도 있었어. 이게 시아파 기운이 되고, 그다음 마호메트 외에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게 순위파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는데 이것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사건이 뭐냐면 알리의 등장이죠. 알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3대까지는 그냥 무함메드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 알리는 무함메드 사이에요. 친인척 관계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알리가 등장하니까 그때 이제 시리아의 그 누가? 시리아 종족 무하이리아가 태클을 든 거야. 내가 진정 칼리프다. 그래서 둘이 싸우죠. 누가 이겨요? 알리가 지죠. 결국엔 무하이리아가 중심에서 그 우마이아 왕으로 넘어가게 되죠. 요때 이제 네 명의 칼리프를 어떻게 인정하냐에 가지고 또 싸우게 돼요. 시아파하고 이제 수입파가 갈려져 나가는데, 자, 시아파는 마호메트 가문만 인정하죠. 그때 누구만을 모셔요? 알리만이 정통 칼리프다. 근데 이에 반해서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으니까 수입파는 네 걸 다 모셔. 이게 큰 차이점이죠. 근데 두 번째로는 시아파와 수입파의 또 뭐냐면 코란의 해석 문제야. 자, 시아파는 코란에 대한 주석이나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금지시켜. 아, 원리대로 믿어. 그러니까 시아파가 좀 원하면 원리주의가 강해요. 그런데 이에 관해서 순위파는 그 당시 이제 그 코난에 대한 주석이나 그 다음에 그 보충설명을 인정하죠. 이걸 기지야 키아스라고 하거든요. 법학자나 윤리마들이 했던 그 설명, 오늘은 유권해석 같은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답죠. 살리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에 관해서 그 시아파는 주로 그 코난하고 하디스, 그것만 두 개 믿어. 하디스는 이제 마오메트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언행들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순위파들은 코난과 하디스 외에도 이지아 키아스 같은 법학자들이나 윤리마들의 해석을 믿어요. 네. 요게 큰 차이점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순위파들은 순화관 자체가 간행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이전에 간행들 있죠. 아랍인들 간행들을 그대로 중시하는 데 관해서 이해라는 그 시아파는 그걸 인정하네. 그리고 이마라는 존재를 믿죠. 구원된 이마라는 존재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아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단인들이에요. 이단인들 인정할 때는 그 아랍인들 예전에 베드민들에게 간행들 인정하겠어 안 했어요. 인정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단인들이 주로 뭘 받아들였다? 시아파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전에 그 이슬람의 그 아랍인들 간수 같은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이 이제 순위파와 시아파의 큰 차이점이다. 그럼 다수는 어디에 속할까? 순위죠. 거의 90%고 시아파는 10%야. 그래서 시아파 학파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이단이 있고, 근데 이단파 같은 경우에는 시아하고 순위하고 같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시아파가 좀 다수예요. 그 60%가 시아파고 순위파가 40%인데 예전에 후세인은 어느 파였죠? 순위파였죠. 그러니까 이게 순위파적으로 등장하고 시아파를 그냥 이쪽에 탄압하면서 이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잖아요. 시아 같은 경우에도 시아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통 칼리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금성문관 110페이지 읽어보세요. 110페이지에 보면 이슬람계의 팽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알리프, 그 정도 칼리프와 우마이야, 그 다음에 저기 아바스 왕조가 있는데, 우마이야 왕조는 무슨 왕조죠? 옴미안 왕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마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도 우마이야 쓰는 게 제일 안전빵인 것 같아요. 옴미안은 예전에 제가 배웠던 옴미안은 됐거든요. 예. 자, 110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슬람 세계의 팽창.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 공동체는 새로운 지도자로 칼리프를 선출하여 정치, 종교적 대권을 맡겼다. 이 시기 이슬람 세력은 교세를 확장하여 이집트, 사사왕조, 페르시아 등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칼리프 선출을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 제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고 시리아 총독 무아유야가 칼리프가 되었다. 그는 칼리프 자리를 우마이야 가문에서 세습하도록 하여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다. 이를 계기로 이슬람교는 순위파와 시아파로 나누어 대립하게 되었다.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8세기에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넓은 영토를 나누어 총독이 다스리게 하였고 아랍인을 중용하고 아랍어를 공용으로 하여 아랍 색채를 띈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의 아랍인 우월주의는 비아랍인의 불만을 샀고 시아파도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였다. 시아파의 도움을 받은 아바스 가문은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하고 아바스 왕조를 세웠다.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기고 모든 이슬람교도의 풍도를 내세워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을 꾀하였다. 비아랍인도 군인이나 관료로 등용하고 세금 제수도 차별을 없앴다. 그리하여 아바스 왕조는 인종을 초월한 범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아바스 왕조는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동서교통을 장악하여 경제적으로도 번영하였다. 한편 멸망한 우마이야 왕조의 일파는 이베리아 반대의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여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다. 후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대를 지배하며
지층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또한 문해를 점유하여 코르도바는 서방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네. 자, 그러면 그 오미아드 왕조를 좀 볼게요. 오미아드 구마이아 왕조. 자, 오미아드 왕조, 구마이아 왕조는 이슬람 세계 최초 세습적인 군주제를 택했던 나라죠. 그래서 수도가 예전 메디나였는데 어디로 옮겼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그 시리아 총독의 무하이의 근거지역이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중심지인 이제 다마스커스를 수도 옮기고 칼리프 지역을 세습화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강자 영토를 확장시켰죠.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했고, 그래서 동원 당나라와 접근했고. 그 다음에 소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죠. 그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서부토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부토 왕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프랑코 왕국을 침입했죠. 그리고 트로프아티아 전투가 이때 일어났죠. 오미아드 왕국 때. 그 다음에 아랍민족주의가 이제 번성했는데, 이때 이제 그 오미아드 왕국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슬람 세력도 이제 많은 사람들 민족들이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슬람 제2의 교회가 뭐예요? 알라페 모든 사람이 통성하잖아. 근데 이거는 영혼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일 우대받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 아랍이냐. 그리고 밑에 이제 이란인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란은 창을 받았죠.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오미아드 왕국의 계층 구조를 좀 보면요. 여기 이제 아랍인도 있어요. 아랍인. 그리고 아랍인이 꼭 밑에 이제 그 비이슬람 아니 그 비아랍인도 있죠. 이 비아랍인들은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비아랍인들이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슬람 주도 이제 이란인들이 다수예요. 이란인들.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이 뭐냐면, 그 다음 계층이 뭐냐면, 딘이라고 하는 계층인데, 이거 개종하지 않는 유대교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맨미타는 노예라는 계층이 있죠. 근데 노예는 이슬람법에 의하면, 사리아법에는 이슬람교가 아니죠. 얘는 비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 개종할 경우에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 왜냐면, 사리아에 따르면, 이슬람교는 같은 이슬람교를 노예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비이슬람교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아랍인들인데 아랍인들도 똑같은 아랍인이 아니에요. 이때 이제 시리아 계통의 아랍인이 있고 이때 또 비시리아 계통의 아랍인이 있어. 시리아 계통의 아랍인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왜냐면 그 다마스커스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이잖아. 그 다음에 그 비시리아 계통의 아랍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슬람교를 받아줬지만, 비아랍인도 있어. 주로 이단인들. 이들을 뭐라고 하면, 그, 마왈이라고 해요, 마왈. 네. 그 다음에, 계층이, 그, 디미라고 해서 유대교,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는데, 그러면 이슬람의 사이였다면, 여기까지는 다 평등한 거죠. 시리아 계통의 아랍인, 비시리아 계통의 아랍인, 그 다음에, 이단인들. 뭐냐면 평등한 거잖아. 근데 실제 운영에서는 정치나 경제 주목을 다 누가 받고 있어요? 시리아 계통의 아랍인이 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비시리아 계통의 아랍인과 그 다음 이란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슬람교도 다 평등한데 그래갖고 둘이 연합을 하죠. 비시리아 계통의 아랍인과 그 다음에 이란인들. 그 비시리아 계통의 아랍인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이라크에 있는 아바스 가문이에요. 아바스. 이 아바스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이 가문 자체는 시아파 가문이 아니라 수니파 가문이에요. 수니파 가문인데 그 조상들이 시아파와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시아파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죠. 네. 그리고 이 가문을 중심해서 반 오미아드 세력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아바스 가문과 이라인들이 서로 결탁이 갖고 뭘 타도하죠? 시아 중심의 그 오미아드 왕국을 타도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왕국이 무슨 왕국이에요? 아바스 왕국이에요. 아바스 왕국. 여기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아랍 이슬람 제국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 제국보다 아랍이 된 나라였던 아랍 제국이었다. 결국에는 아바스 가문이 이단인 시리아와 연합해서 이 오미아드 왕국을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바스 왕조 볼게요. 아바스 왕조. 자, 이 아바스 왕조는 그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대식국이었어요. 대식국.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여기 이제 그 특징은 뭐냐. 자, 제2대 만수 때 그 2대 칼리프 때 그때 새로운 계획교실을 만들죠. 이게 오늘날 어디예요? 바그다드. 네. 그래서 이 바그다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바그다드는 계획도시예요. 동서불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특징 외워주세요. 그리고 아랍계약, 이 아랍계약 조항을 읽고 그리고 그 당시 8세기 때 중국의 장안과 맞먹는 대도시였다. 그래서 그 당시 8세기 때 2대 도시 장안, 그 바그다드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서문화의 공유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금성, 그 가서 1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 이거 했네. 아, 그게 아니라 저기, 113페이지. 113페이지. 자, 이슬람 문화 중심지 바그다드 보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로 이슬람 세계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유럽, 지중해, 아시아에서 온갖 국적의 사람들로 붐볐고 여러 종류의 상점도 각자의 구역을 만들었다. 10세기 무렵에는 인구도 100만 명이 넘어 강의 장안,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바그다드는 5대 칼리프인 하룬 알 라시드와 그의 아들인 7대 칼리프 알 마문 시대에 가장 번영하였다. 이 시기에 바그다드에 세워진 바이트 알 히크마는 이슬람 문화의 국제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지혜의 집은 종교의 문제, 전쟁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학자들을 모아여 다양한 국적의 학자가 모여들었고 이들의 연구에 힘입어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학문이 아랍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이 시기 바그다드는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를 이끄는 중심지로 새로운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바스 왕조의 정책들을 볼게요. 그 아바스 왕조 자체가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왕조이기 때문에 그 아랍의 우대 정책들이 폐지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슬람들이 평등을 뽑았는데 그러면서 그 아바스 왕조 진정한 이슬람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믿으면 아랍인은 비아랍인은 다 평등한 그런 그 제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랍인들 특권이 폐지되고요. 요직에 이단인을 등용해요. 이단인. 아 근데 여기 좀 볼 게 뭐냐면 그 아바스 왕조 시아파 왕조일까요? 아니죠. 수니파 왕조야. 아 근데 이단인들 그래서 근데 주의할 것은 순위파 왕조라는 거. 왜냐하면 시아파를 통해서 통치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 인구의 90%를 뭐 믿고 있죠? 이슬람교도가 순위를 믿고 있는데 시아파 통치에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죠. 그리고 아바스 가문 자체도 순위파야. 그래서 집권 초기 때는 급진파 시아파를 내쳐요. 그래서 중동파의 시아파를 적극적으로 등용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북유의 친인들 이란이나 맘루크, 맘루크는 노예병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맘루크들을 누구를 등용하냐면 그 아바스 왕조 말기 때는 그 트로크 계통에 사는 계통이에요. 네. 트로크인들이 그때 막 사기를 했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든 다음에 노예 병사를 만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또 받아들이냐면 이슬람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 맘루크 출신의 사람들이 또 뭐냐면 노예 왕조를 만들잖아요. 세우잖아요. 그래서 맘루크 왕조가 두세 개 돼요. 예. 인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제도에서 아랍인과 비아랍인 간의 어떤 차별을 제시하죠. 그래갖고 있는데 이때 볼 게 뭐냐면 그 비아랍인도 인두세를 면제받는다. 인두세는 왜 면제? 당연히 이슬람교를 믿는 비아랍인들은 인두세가 면제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하자면 오미아드 왕조지만 좀
그 전에 뭐야? 조금씩 이제 뭐냐면 토지세도 뭐냐면 아랍인들에게 부과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에. 예전에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과 아랍인들 안 냈죠. 근데 토지세가 이제 이슬람과 아랍인 똑같이 부과돼. 비이슬람. 왜냐면 아랍인들도 뭘 가지고 있죠? 토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토지세를 걷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유지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비이슬람교도에게 걷는 세금은 뭐가 되는 거다? 인두세가 되는 거지, 인두세. 자, 하여튼 바가 아니라 비네, 비. 비아랍인 간의 차별표에 대해서 비아랍인도 똑같이 이슬람교도의 특징을 특권이었던 인두세로 면제해볼까? 그 아랍인들 정복지 토지세금을 또 부과하고, 그래서 아랍인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토지 세금을 부과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럼 아랍인의 의미가 이제 변화됐는데요. 예전에 아랍인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만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그 인종적 의미보다는 문화적 개념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아랍어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랍인. 그러니까 이제 베두인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중동, 센족, 헨족 계통들이 뭐가 되는 거죠? 아랍이라고 이제 하고 이런 개념도 지금도 내려오죠. 그러면 이란에 있는 아랍이니까 아랍인 아닐까요? 그러면 아랍인 아니야. 왜냐하면 이란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아랍어도 얘기 안 하죠. 뭘로 얘기하죠? 이란어 얘기해. 그리고 계통도 다르죠? 얘네들은 인도 유교 부족이고 그 아랍인들은 세미족 헨족 계통이야. 네. 구분해서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랍 문화권이 형성된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싸웠죠? 무슨 전투? 탕가스 전투. 이때 아빠스 제국 때 있었던 거고, 이걸 계기해서 제수주의 전파됐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서 뭐 아라비아 야, 그 아라비아 나이트 같은 있죠? 3대 하라브 알라드 시대 때 큰 반성기를 보였고, 그 아랍어가 공용어 사용했고, 그렇지만 말기 때 들어가면 지방세에서 에미르들이 등장을 해서 세트하기 시작하고 트루크에 의해서 덕투가 축소되고 결국에는 누구의 멸망을 당하죠? 이란군. 그래서 이제 셀주크 트루크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보호를 받다가 셀주크 트루크와 함께 이란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셀주크 트루크와 이란군이 같이 멸망을 당해요. 네. 그 다음에 의미는 이거 에고비슈 했죠?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제국의 형님. 그래서 아랍 우회 정책을 폐지하면서 아랍 그 이슬람 조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다. 그렇지만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 이슬람 제국 분열돼서 세 명의 칼리프가 등장하죠. 그래갖고 석칼리프는 우마이야 왕조의 후손이 되었던 후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칼리프는 어디죠? 파티마 왕조. 그 다음에 마지막 아바스 왕조, 세 명의 그 칼리프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분열 시대를 볼게요. 세 명의 칼리프 시대에 등장하는 내용이군요.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구 가서 96개부터 보세요. 이슬람과 관련된 기출 문제는 다 같이 할게요. 문제부터 안 돼가지고 네, 나중에 같이 풀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슬람에게 다양한 부분이 있죠. 네, 다워다 이 부분을 쭉 읽어볼게요. 아바스 왕조는 당과의 타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여 군서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아바스 왕조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삼았으나 모든 이슬람교도의 평등을 내세워 비아랍인들도 군인이나 관료 등 우직에 등용하였고 세금 제도에서도 차별을 없애고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조화로운 융합을 꾀하였다. 아바스 왕조에서는 여러 민족과 문화가